여름 더위를 날려줄 속 시원한 뷰티쇼 뷰티 좀 하는 미녀들의 뷰썸 스토리 화끈한 리뷰쇼의 청석 언니네 한초이 우리 오늘 여행 간다고 모두 의상에다 힘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? 넌 선보러 갔던 거 아니었어? 또 여행 간다고 새삼스럽게 막 의상에 힘 주고 이러면 좀 촌스럽다고 그래 여행은 진짜 일상복인 해도... 듯 아닌 듯 한이 어디 갔어? 안녕하세요 뭐야? 저 사장님 여기서 물건 사시면 안 돼요 아 나처럼 책을 넣고 다니나 봐 무슨 얘기야 언니 책을 본 적이 없는데 미친 여자가 돼요? 그럼 미친 여자가 돼요? 아니 야 이거 살 이거 것이야? 구다사이 이거 아. 하나마비로 구다사이 아예 안녕하십니까? 아이. 어머 세상에 야 뭐야 이거 다 술이야 아니야 우리 지금 무슨 여행 가는 거지 MT 가는 게 아니야 아니 저게 여행이지 술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온 거야? 대한민국에서 또 술이 빠지면 안 되잖아 어딜 가나 우리는 저 죄송한데 왜 선글라스 좀 벗어주세요 너무 거슬리 빛에 반사돼서 너무 거울 같아 사랑이 샘솟는 계절 여름을 위한 특별한 주제 남친과 1박 2일 러브 바캉스 아이템입니다 1박? 하루를 잔다고? 네 잔다고 아 소름 끼쳐 안 자고 노는구나 그러면 밤새 온라인 하세요? 잠을 안 그럼, 재워요? 요즘은 제주도를 가도 3박은 해야 돼 1박이라니 아